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신의 제자를 한다는 거 느끼에게는 행복한 거예요. 남을 아픈 거를 낫게도 해주고 남의 아픈 상처를 도와주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해요. 그렇지만 외롭다는 거는 진짜 외로워요. 내가 내 자신을 남한테 표출도 하지 못하고 내 마음 아팠을 때 아프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고 하는 날에 또 아플 수, 일할 때 직위를 받으면 되게 아프다. 어떤 사람 막 토도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도 표출을 할 수가 없어요. 일제 들으면 또 괜찮아요. 근데 너무 많이 아픈 적이 있었어, 한 번은.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안 아플 수, 내 사주에 아파야 되는 사주인데 할아버지가 막아주게 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사주는 막을 수는 없어요. 비켜는 나갈 수는 있지만 그거를 왜 보자 제자가 왜 아프냐고 왜 수술하냐고 근데 내가 사주팔자에 수술해라는 사주팔자인데 할아버지 모셨다고 할아버지가 그 천기누설에 수술을 안 할 수가 있겠나요?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잘못하면 죽죠. 마취를 잘못하면 그런 일을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. 우리 강아지 죽었을 때 왜 그러냐면. 그러니까 강아지를 누가 줬는데 맨 처음에 못 키워버린. 우리 집에 안 되면 소변을 막 싸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남한테 줬어요. 너무 힘들어서. 근데 하루 갖다 주고 하루 보고 싶어서 못 살겠는 거야. 다시 데려갔어. 또 2년 정도 있다가 또 보냈어요. 근데 꿈에 우리 아이가 쉬즈턱에서 뭘 주워먹는 걸 꿈을 꾼 거야. 이 메시지는 할아버지가 너 보구나 하고 키우라고 하는 것 같아서 키웠어. 그리고 우리 강아지가 처음 강아지를 키워보잖아요. 그러니까 왔는데 막 먹을 거 막 줬어. 닭고기도 주고 뭐 돼지고기도 소고기. 애가 뻗어버린 거야. 막 죽으려고 막 그래요.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건립에 가서 우리 아이 얘 때문에 내가 재밌게 있는데 얘 살려주세요.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아침에 괜찮더라. 지금 18년 키웠죠. 걔는 가짜 이제 간지얼.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. 한 3년 됐죠. 지금 딱 3년 됐어요. 근데 다른 강아지를 키우는데도 개만큼의 이렇게 정이 가거나 우리 아이는 쌀쌀맞아요. 무서워요. 앉지도 못하게 해. 자기 몸을 못 가.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돌아다니고 자고 그래야 돼. 그리고 걔는 뭐냐면 내가 세수를 하고 이제는 전환에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. 그러면 법당에 그 문 앞에 앉아 있어요. 빨리 들어가 기도하라고. 우리는 그런 거는 없네. 동생 자체가 내가 이거를 해서 자기가 결혼을 못했다고 얘기는 했어요. 말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. 그것 때문에 가장 슬펐어요. 제일 슬픈 게 내 동생이 명문대 대학교 나와 다들 명문대 대학교 나오고 다 장학금 받고들 나왔거든요. 근데 이 정도로 나왔던 애들이 좋은 데도 많이 왔어요. 근데 나중에 해서 울면서 그러더라고. 언니가 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언니는 뭘 하냐 그러면 자기는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슬프고 괴로웠어요. 그거 하나가. 근데 우리 조카는 뭐 젊은 애니까 우리 이모가 뭐 이거 모셔서 어때? 자기는 다 얘기하는데 내 동생은 안 그러더라고. 우리 형제들이 다 예민해요. 남한테 이렇게 내 거를 보이는 걸 싫어하니까. 제일 슬펐죠. 괴로웠죠. 지금 나이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냥 지금은 이제 결혼했지만 맨 처음에는 우리 제부도 안 내려갔었어요. 여기 전안에 이제 지금은 잘 와요.
기분이 슬픈 거는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왔어요. 신을 내려야 돼. 진짜 이분은 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게 조금 슬퍼요. 나도 천만 원 주고 내렸어요. 그때가 20몇 년인데도. 저는 돈이 있을 때 신을 받았거든요. 좀 약아 빠져. 좋았던 점사는 기분이 좋았던 점사? 잘 맞췄을 때가 기분이 좋은 거지, 솔직히. 잘 맞추면 기분이 좋은 거죠? 잘 맞추면 기분이, 잘 맞았어요. 네네 하고 좋아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죠. 맞죠?